너무 많이 먹게 되면 뜻하지 많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퇴근 버스에서 참아야 되는 이제. 제가 버스를 딱 타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냄새냐고 이렇게 해서 기저귀는 적당히 말아서 가지고 이제 출근하면 됩니다. 여기 분변의 진심인 연구소가 있습니다. 인체에 이로운 유익균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개발하는 곳이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은 직접 분변을 수집하기도 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너무 많이 섭취해 쾌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프로바이오틱스의 활용 영역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기능성 음료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멘탈 시장이 커질 거라는 전망을 저희가 하고 스트레스, 수면 이런 쪽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태아닌, 아시와간다 등 기능성 원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배합해 만든 음료인데 개발 과정에서 연구원이 고려해야 했던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기능성 원료와 다른 기능성 원료가 섞여서 서로 성분이 방해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는 유산균인데 다른 기능성 성분에 의해서 죽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실험을 다 하고 그다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향과 맛을 만들어내는 것도 연구원의 몫입니다. 향 배합 테스트를 할 때 옷에 쏟았던 적이 있었어요. 퇴근 직전이라 거의 그 상태로 바로 퇴근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냄새냐고 이렇게. 이곳 연구원들의 말 못할 고충도 있습니다. 개발하면서 먹어보는 거는 하루에도 몇 리터씩 심하면 5리터, 6리터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요. 일단 이 건물에 계신 분들이 화장실을 다 잘 가십니다. 그럼에도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자체가 장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체 건강 전반적으로 관계가 돼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장 건강과 함께 챙길 수 있으면 일석이조가 되니까 다른 기능성 원료를 탐구하고 찾아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지금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곳 연구원들은 옛 기억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화장품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전 기억을 떠올려보면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할머니들이나 엄마분들이 먹다 남은 요거트 같은 것들이 이제 얼굴에 바르시잖아요. 착안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인증을 받은 피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HY7714를 활용했죠. 섭취를 해서 효능을 나타내는 건데 피부에 발라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실험을 저희가 했거든요. 아무리 프로바이오틱스 활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어도 식품을 개발하는 것과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식품법이 따로 있고 화장품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식품회사니까 식품에 대한 법을 이제 확인을 하다가 화장품법을 다시 공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준비하는 것들이 뭐 어렵다면 어려운 것도 있고. 연구원들이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이 균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균주란 식품, 인체 등에서 분리해 배양한 세균이나 균류인데 이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균주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신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겁니다. 이 냉동고에 보관되고 있는 균주는 무려 5,019종,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연구소가 1976년부터 세워졌고 90년대 중반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라이브러리를 모은 거죠. 균주를 발굴하고 수집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김치나 뭐 된장류, 장류 그런 발효식품에서부터 해가지고 분변이나 막걸리, 모유 이런 데서도 저희가 이제 유산균 수집하고 있고 연구원들은 직접 발벗고 나서 균주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그 분변 조금 크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먹다 보니까 가능한 신생아들, 신생아의 이제 그 기저귀 그런 쪽으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제가 한 거는 저희 첫째 아이 신생아 기저귀는 뭐 그렇게 이렇게 혐오스럽지 않으니까 신생아 기저귀는 이 유산균들이 죽지 않게 하는 용기에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출근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수집한 균주는 한국인에게 잘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발굴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한국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을 발굴을 해서 여러 이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조금은 유별나 보이는 균주 라이브러리가 한국형 유산균 개발의 1등 공신인 셈이죠. 분변, 아니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원들의 집념과 의지. 앞으로 이 연구소에서는 또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